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잘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잘하고 있다고요. 아,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하고 있냐고 있는지는 잘 물어봤어요. 네. 모르겠지만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고 잘하고는 있습니다. 네. 있다. 아, 아주 재밌는 말장난을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게 왜냐면 네. 이 트랜스 어쿠스틱이 약간 야마하의 잘하는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한번 좋은, 재미있는 인트로였습니다. 잘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잘하고 있다고 대답하겠다. 괜찮네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런 류의 이제 언어 유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예전에 냈던 노래 중에 사랑 이내 사라지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사라지지만,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이네 사랑이네. 사라지네 그 사랑이네 다음에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라지네 그대 없이도 나 사라지네 뭐 이런 사라지네. 뭐 이런 거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트로트 아니죠? 예, 아닙니다. 사라지네 뭐 이런 거 아니고 예, 운 포크파 이라고 포장을 해봅니다. 좋네요. 아, 근데 네. 확 와닿네요. 네. 그뭐 이런 언어 유희가 이게 뭐 랩의 그런 어떤 그 그렇죠. 라임의 그렇죠 큰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잘하고 있는 어쿠스틱, 그렇죠. 트랜스 어쿠스틱 보고 계십니다. 이건 사실 두개다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네. 그렇죠. 트랜스 어쿠스틱 저희가 예전에 LLT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여기다가 목에다가 붙이는 패치 나왔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었잖아요. 트랜스 보컬 해갖고 여기다 탁 붙인 다음에 노래 딱 부르면 아막 이렇게 울리고 이게 어차피 저 사운드홀 안에서 울리니까 이 그렇죠. 우리가 몸이 통이 몸통이 클수록 더 크게 리버브가 울리는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의 트랜스 이거 보컬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LSTA를 다시 리뷰를 하게 됐네요. 네. 그 예전에 했던 LL 모델이 야마 오리지널 전보 LL16하고 같은 사이즈고요. 이건 LS 바디입니다. 스몰 바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크기가 부담스럽 운데 이 시스템은 너무 탐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사운드 똑같고 스펙 똑같습니다. 네. 그냥 이런 모델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사운드는 뭐 예전에 시연 한번 싹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다시 한번 그 신기한 소리를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네. 하겠습니다. 149만 원이고요. 149만 5천 원. Made in China. 102cm 전장. 원래 LL이 104죠. 그렇죠. 102cm 전장. 그리고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탑에 솔리드 로즈우드 바디. 마호가니, 로즈우드, 파이브 플라이 넥, 그리고 에보니 지판, 다이캐스트 골드 헤드머신, 44mm 너트너비, 지판 곡률, 400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50mm, 픽업 시스템 70 트랜스 어쿠스틱에다가 피에조 픽업, 브릿지 에보니, 그리고 리버브, 룸, 홀, 코러스, TA 스위치, 라인 아웃, 뭐 이렇게 스펙 동일하고 기타 사이즈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LLTA가 그때 2.57kg였어요. 이게 엄청난 네, 일반적인 기타들에 비해서 네, 좀 무게가 무게였죠. 무겁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저희도 무게 대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5. 아이고. I'm so sorry. 넹 돌렸어요. But I love you.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 다 거짓말. 장난 아닌데요? 8. 70에 예, 8. 아이고 무거워라. 원래도 78, 원래 77이었는데 거의 뭐한이 정도, 77, 78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LL16D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2.2였잖아요. 그죠? 네. 이게 무게가 2.2. 조금 좀 나가요, 많이. 어우, 나 이거 가늠이 안 오네. 야, 왜? 무겁다, 이거. 이거는 2.57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무겁긴 확실히 무거운데. 네, 몇 대, 몇? 4452. 네. 확실히 무거워요. 아니야, 아니야. 퍼펙 맞아. 1이 더 퍼펙이잖아. 들어갔어. 아니야, 퍼펙 맞아. 아니야, 더.
아 짜증나. 아 오랜만에 퍼펙. 야 진짜 얼마 만이야. 아 이렇게. 아 당연히 그런 말이 있죠. 후끈은 연타를 찾는다. 야, 그렇죠. 네. 아 오, 여기서 뽀록이 이후 장타. 네. 아 이 좋네요. 아 근데 나 너무 웃긴 게 이게 퍼펙을 줄듯 말듯 3-4 아 나 정말. 아 사람 좋았어. 애타게. 아유, 퍼펙이야. 좋다. 퍼펙의 2승 1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좋았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슬픈 거 치지 마. A마이너부터 잡지 마. 네, 스트로크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소리 진짜 좋네. 네, 소리 좋습니다. 되게 찰찰거리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은 소리. 아 좋다. 소리 좋네요. 아 좋습니다. 네. 핑거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보다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좋네요. 네. 자, 그러면 드디어 재밌는 거 해볼까요? 재밌는 거. 코러스. 코러스. 아 신기해. 아 신기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는 이제 리버브가 없어요. 네. 그죠? 아 진짜 신기하다. 어? 룸 리버브 들어갔습니다. 룸 리버브. 아, 또 봐도 신기해. 내 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 잠깐 코러스 지금 걸린 상태거든요. 네. 홀 홀리버브 코러스 없이 홀 너무 좋죠. 아, 감성 폭발하네요. 그렇죠. 코러스 만땅, 홀 만땅. 그죠? 네. 소리 좋네요. 아, 좋습니다, 소리. 제가 접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걸 킨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앰프에 꽂게 되면은 이걸 키지 않아도 이게 다 먹어요. 네. 볼륨이랑 맞습니다. 코러스랑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믹스 그 대형 믹서에 있는 그 리버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죠. 크기는 확실히 믹서가 크고요. 그렇죠. 이건, 네, 아주 적당한 딱 요 바디 공간만을 이용한 그 느낌의 소소한 리버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가정용 리버브, 업소용 리버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LL보다 확실히 리버브 사이즈가 좀 작은 느낌 들지 않아요? 네, 바디가 맞아. 작아서 맞아. 네. 바디 안에 있는 거를 네.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울림통에서 좀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지금 이게 이 소리가 여기 그 뭐냐 AR 네. AR 소리예요. 네. 일단 그 일반 소리부터 해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로추 소리. 아, 좋습니다. 그냥 코러스 들어가 볼게요. 코러스. 코러스 만땅 넣었습니다. 야, 옛날 소리. 여기는 리버브 뺄게요. 네. 없죠? 룸 들어갑니다. 아, 좋다. 어떻게 기타 홀 자체에서 갈게요? 이런 소리가 나오지? 홀. 전드럼에다로. 네. 그러면 코러스 빼고. 네. 코러스 완전 다 뺄게요. 홀 살짝만 넣어서. 들리시죠? 네. 요런 사운드고요. 네. 요거 빼고 요 원래 저 AR에 있는 리버브를 넣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알맹이에 대한 것을 봤을 때는 통소리 자체를 울게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그 메인 알맹이가 살짝 줄어드는 느낌. 아,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금 AR에 넣었을 때는 그 R 소리는 죽진 않고요. 네. 근데 여기를 줄이고 이걸 넣게 되면 R 소리는 살짝 줄어들어요. 네. 근데 리버브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R 소리가 줄면서 리버브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은 효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게 뭔가 그런 거죠. 이제 분신술을 썼는데 본 캐릭터의 체력이 조금 줄어드는 약간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어, 소리 좋다. 좋습니다. 이거 어떤 것 들으실 건가요? 이거는 드리프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드리프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드리프팅. 이 웅르륵 딱 삐약 삐약. 이게 언제 쩐 거야? 군드라이 딱 삐약 삐약은. 아, 이 아재야. 아, 제가 이거 이제 배웠죠. 이제 할 줄 알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아, 이거요? 네. 이거 굉장히 배워보고 싶은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맞죠? 네. 이렇게 잘 치네. 딱딱 뿅.
재밌는 드리프팅 배워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네, 이거 해보세요 집에서들. 네, 재밌습니다. 따라닥닥. 딱 삐약 삐약이 뭐야 삐약 아, 아, 예. 참 귀여운 척 하려고 그래요. 아, 재밌네. 네. 아, 앞으로 이런 또 잔망스러운 플레이들이 나오면은 또 하나씩 네.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네. 아, 자, 시청자 한 하나 드릴게요. 354화 어쿠스틱 기타 BG160 오렌지 우드였죠. 아, 네, 이게 굉장히 인상 깊네요. 깁더 텔레캐스폴님, 이 가격의 소리인데 이 가격대 소리인데 20만 원대의 콜트 지구 100과 거의 동일 스펙이네요. 흰색 마감보다 검정색 마감, 검정색 핀으로 좀 더 중후해 보이는 기타로 디자인 기타로 시작해 보고 싶다면 콜트 외의 선택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근데 이 깁더 텔레캐스폴님이 우리가 오늘 했던 저 오렌지 우드를 봤으면 저게 더 네. 지구 100에 가깝다고 생각하셨을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한 줄평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오렌지 900. 네. 오렌지 900. 네, 오렌지 90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렌지와 얼스 100을 합쳐주셨네요. 오렌지 900.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티가 좀 나요, 이제. 네. 그렇죠. 아, 생각을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정말 좋은 한 줄평들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올라오려면 정말 아, 괜찮은 어떤 언어 유희를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정말 자신의 똘끼를 너무 그러니까 그 있잖아 1000m 상공에서 내려오다 죽었지만 행복하다 뭐 이런 이상한 걸 보여주거나 맞아요 특이함으로 승부를 하거나 그 악플러문님처럼 아, 악플러문 맞아 팬더는 일렉이나 만들어라 이런 거 네 아예 컨셉을 잡던가 아 요새는 정말 치열한 것 같습니다 한줄평 싸움이 계속 읽는 재미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인트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잘하고 있는 또는 잘하고 있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의외로 L보다 S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허. 네 L보다 LS가 사운드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 저는. 것 같아요. 네. 네. 갖고 싶어요 이거. 네 몇 대 몇? 네 둘 다 이제 지금 마음에 들었죠 지금. 네 이거 근데 그냥 통소리가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생각보다. 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조금 무겁다. 네, 그렇죠. 그게 네, 네. 조금 무겁다. 다소 이제 어쿠스틱 기타 트랜스라는 어떤 메리트를 빼고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제 좀 약점이 될 수 그렇죠. 있죠. 무게가 무겁다는 거. 근데 2.57보다는 그래도 준수하다는 거. 2.44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L보다 네. S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무게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네. 무게가 마음에 들잖아요. 너무 좋아, 사사. 딱 좋았어, 네. 아, 오늘 이렇게 LSTA 모델 같이 보셨고요. 역시나 잘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야마하의 네. 트랜스 어쿠스틱이었습니다. 뭐, 이 기본 옵션이 더더욱 가벼운 무게로 아무런 부담 없이 장착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테일러 시리즈가 네, 시작될 테일러. 겁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테일러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